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선교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.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도 우리 선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, 특별히 우리 선교 합숙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.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,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237에 빛을 비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 계신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선교를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.
한번 고백하겠습니다. 세상에 필요한 사람. 세상에 필요한 사람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.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.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.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.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.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.
성교 현장을 두고 함께
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전도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, 또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중요한 현장들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제자를 두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,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이 시간 더하여 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